기사. 오늘 하루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스트레스 받아. 김 부장 미친놈 왜 나한테만 시비야 맨날. 생각 같아서 머리를 다 쥐어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 짜증나 다이어트구나 말이고 맛있는 것 좀 시켜 먹어야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괜히 봤네. 배고프다. 사 먹어야겠지? 아 운동하기는 싫은데 다이어트는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적당히 식단 조절해서 빼지 뭐. 그럼 내일부터 아침은 가볍게 바나나 하나 먹고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은 고구마 반쪽 먹으면 되겠군.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 유산소도 시간에 웨이트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야, 너 못 보던 사이에 뱃살 좀 나왔는데? 이참에 나랑 같이 살 뺄래? 아니, 굳이 살 빼서 뭐해. 어차피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 아님. 근데 오래 산 만큼의 시간을 운동하는 데 쓰니까 결국은 의미 없는 거 아님. 뭐라는 거야? 와, 드디어 목표 체중 도달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하네. 어. 냉장고에 이거 뭐니? 닭가슴살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살 빼려고? 왜? 지금이 딱 보기 좋은데 너무 빼면 보기 싫어. 진짜? 그럼 진짜지. 그럼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아, 더럽게 맛없네 진짜. 아 다이어트가 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맨날 풀떼기에 닭가슴살만 먹고. 아 현타 오네. 야 넌 살 안 빼냐? 내가 살을 빼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이야. 신경 꺼줄래? 아 짜증나네 다이어트구나 말이고 때려칠까? 갈 시간 됐다. 나가자. 아 귀찮아. 어제 빡세게 했잖아. 오늘만 쉬자. 그럴까? 나도 오늘은 좀 피곤하긴 하네. 햄버거 다이어트. 오 그럴싸한데? 알고 보면 채소도 다 들어있고 탄단지도 골고루 있고 이거면 쉽게 살 빼겠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야 오늘 약속 있는 거 알지? 아 나 근데 요즘 다이어트해서. 야 괜찮아 와서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야 마셔 마셔. 아 여기 마라탕 맛있네. 쭉쭉 들어가는구만.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 식단 관리는 안 해? 아, 몰라. 그냥 먹고 운동 더 하면 되지. 크크. 난 풀떼기 먹으면서는 못 살아. 그렇게 살 바엔 그냥 돼지로 살래. 크크크. 아, 뭐야?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렇게 빡세게 운동했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다고.